서울대공원에 순수혈통 백두산 호랑이 4마리가 태어나는 경사가 났습니다. 새로운 혈통 들여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수컷인 조셉을 멀리서 데려오게 됐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잘 된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제 어미가 아기들이 이제 안전하게 잘 돌봤다면 지금부터 이제 사회성을 길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놀이 과정을 통해서 서열도 잡고. 독단이가 뭔가 하려고 지금. 저희가 막내라고 하는 제가 조금 걱정이긴 해요 지금. 엄마랑 너무 붙어 있더라고요. 숨어 있다가 적을 노려서 한 번에 기습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점프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뒷다리 힘이 굉장히 중요하고. 점프를 해, 점프를. 점프 좀 할 줄 알았는데 점프를 안 하네. 예상을 깨고 막내가 치고 나온 느낌? 여기 왜 이렇게 무거워? 이제 아이들도 더 커지면 이제 사냥을 쫓아나가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독단이가 행동을 뭐 이렇게 계속 쫓아할지 아니면 막내의 역습으로 우위를 점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